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즐거운 하루를 보내자. 새 좋은 아침, 좋은 아침. 보내자, 즐거운 하루를 보내자. 새 좋은 아침, 좋은 아침. 굿모닝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도. 언제나 나의 손잡고 함께 걸어주세요. 굿모닝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도.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자, 우리 이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었죠? 자, 함께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은 아주 신나고 멋지고 재미있는 찬양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찬양이죠. 같이 일어나서 신나게 우리 율동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요. 친구들, 예배송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가장 예쁜 목소리로 함께 찬양 드려요. 내 손에 들어 주를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점차 안정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가 사라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는 그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를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안전하게 공부하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위협적으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나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생활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시간은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이죠. 우리가 5월에는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이죠. 신약 193면에 있어요. 신약 193면에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자, 친구들 찾았으면 함께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해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역시 멋진 친구들이에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한 단계가 쑥쑥 자라난 모습이 목사님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다 함께 또 힘차게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친구들 주먹을 치고 같이 한번 힘차게 외쳐봅시다. 시작! 성령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네, 이렇게 외치면 우리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을 반드시 찾아와 주실 거예요. 자,
자, 친구들,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관련된 동화, 동영상을 준비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잘 보도록 합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간 앉은뱅이로 살아온 사람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기적까지 일으켰답니다. 제자들이 힘있게 예수님을 전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고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했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도망가거나 숨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앞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했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과 함께라면 우리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자,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죠? 오순절날 그죠? 제자들이 성령님을 만났어요. 그죠? 성령님을 만난 제자들은 성령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오늘은 어떻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는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들은요,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죠? 어부였어요, 어부. 고기, 물고기를 배 타고 나가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요. 뭔가를 누구를 가르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그림,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당신들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서 복음을 주시는 구원자로서 믿으세요. 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친구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그 숫자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자, 한번 보세요. 몇 명이에요? 아니에요. 몇 명이에요? 아니에요. 몇 명이에요? 300명? 아니에요. 얼마나 믿었냐면 그 자리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또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쉬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또 아픈 사람들에게 기도도 해주고 했더니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앉은뱅이가 치료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베드로가 이제는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번에는요, 그 자리에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마도 5,000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인데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죠? 맞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이렇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을까를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요. 그들을 심문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자, 우리 이 제사장 아저씨가 이 나쁜 제사장 아저씨가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이렇게 묻자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담대한 요한처럼, 성령님을 만난 요한처럼 같이 한번 힘차게 우리 베드로처럼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예수님 외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고 다니자 이 제사장과 또 유대의 이런 지도자들이 누구의 권한과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들을 하고 다니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유일한 분 누구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지금 이 지도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친구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는 부처님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알라신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요. 원숭이를 신으로 모셔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자연이나 동물들을 우상시하고 또 신으로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 그분 한 분뿐이야. 그 이름 한 분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제사장과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저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할까? 라고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예수에 관해서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엄포를 놓았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오늘의 달달 말씀이죠.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아멘.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베드로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말도 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또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와 요한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령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전하는 1등 제자가 되었죠. 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님이심을 베드로와 요한은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삶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것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유일한 예수님이시지만 우리가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했더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살아간 것이죠. 이제 그들 앞에 누가 와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무섭거나 두렵거나 떨림이 없어요. 이미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친구들,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요,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마귀를 물리칠 때에 그렇게 하시기 전에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님이 그 위에 함께 해주셨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요, 이 예수님과 같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담대하게 성령님을 우리 친구들이 만남으로 인해서 성령님 때문에 담대한 그런 당당한 그런 친구로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복음을 잘 전하는 1등 꼬마 제자가 되는 유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은요, 같이 다짐하는 의미에서 우리 위에 옆에 있는 글자를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합니다. 시작!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요. 네, 그런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은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자,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죠. 어떻게 기도하느냐? 성령님, 우리에게도 날마다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같이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삶들이 변화되었듯이 우리 또한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달라지듯이 성령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담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 담대한 전도자로서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슬픔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분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온 세상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게 기름 부어주세요.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친구들, 자, 이 시간은요,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봉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황금성 같이 부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가진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소망 되신 주님께. 아멘. 아멘. 자, 친구들 봉헌기도 함께 드리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 두려운 것이 많은 세상이지만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며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크게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친구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의 강구 시간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강구가 있어요. 첫 번째,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5월 10일 2시 30분에서 3시 30분까지 유년부실로 온다면 우리 상남교회 교육부서에서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해요. 자, 선물을 받고 싶은 친구들 유년부실로 와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선물도 받아가길 바래요. 단, 열이 나거나 기침이 하는 아픈 친구들은 선생님께 말을 하고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우리 예배 시간에 만나요. 자, 두 번째 광고. 자, 우리 친구들이, 자, 올은 무슨 달이지요? 네, 맞아요.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달 행사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나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콘테스트를 하려고 해요. 친구들의 모습을 예쁘게 찍어서 보내도 되고요. 부모님들과 함께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찍어도 돼요. 자, 우리 친구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기대할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세 번째 광고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 기쁜 소식이에요. 드디어 우리 교회에서 유년부의 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5월 17일부터 9시부터 오프라인 예배가 교회 예배당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단, 반려 체크를 할 거고요. 개인 소독도 철저히 해야 돼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 미리 먼저 예배를 드리러 올 거예요 라고 먼저 예약을 해야 된답니다. 우리 친구 잊지 말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담임 선생님들에게 먼저 연락해 주세요. 5월 17일에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안녕! 이번 주 달달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이번 주 달달 말씀이 좀 길죠?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